연초 영도구의 훈훈한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삼세산업에서 영도구에 사랑의 성금 5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영도구 동삼 1동에 있는 삼세산업 정상은 대표는 매년 성금을 기탁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영도구 동삼 1동 주민자치위원장에 취임한 최한영 씨도 취임 기념으로 받은 쌀 100포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전달했습니다. 이 쌀은 취약계층 100세대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부산 진구에서는 구민 40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구청 대강당에서 희망세상 부산 진구민 신바람 노래교실을 운영했습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을 비롯한 해양수산기관 관계자 180여 명이 2016년 새해를 맞이해 부산항만공사, 부산항발전협의회와 공동으로 신년 인사회를 열었습니다. 부산 아이파크에서 13년 시즌 세르비아 리그 득점왕이었던 스토야 노비치를 영입했습니다. 콘텐츠 코리아 랩에서 잡지 웹진 제작에 대해 알려주는 콘텐츠 에디터 양성과정 장기 교육을 오는 3월까지 진행합니다. 지난 7일 열린 첫 강의에서는 웹진 아이즈 강명석 편집장과 씬의 21 주성철 편집장의 시민공개 특강이 진행돼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조현화랑은 김종학 화백의 미발표 작품과 이번 전시를 위해 그려진 신작 중 설경만을 담은 작품들을 모아 설경전을 열고 있습니다. 김종학 화백은 50여 년 동안 그림을 그려온 원로 작가로 지난 2011년 국립현대미술관의 대규모 회고전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우이동 마을공방 문화커뮤니티실에서 공예교육이 진행됩니다. 요일별로 도자기, 인형, 명화 그리기, 교방공예 등이 이어지며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수업이 가능합니다. 부산진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치매 예방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개최합니다. 노인 특성과 재활치료, 치매 예방법 등의 이론 강의 30시간과 치매 예방 학습요법 등 실습 10시간으로 진행됩니다. 사회장식 기능사 국가자격증 대비반 과정이 진행됩니다. 오전 10시 주간반과 오후 7시 야간반으로 나눠 운영됩니다. 놀이교구로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가베지도사 2급 자격증 취득을 위한 강의가 이어집니다.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10시부터 수업이 진행됩니다.